신념과 현실의 충돌 앞에서 유감한 일상들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인이 유독 떠오르는 요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인적으로 계승했다는 문재인 정부는 오늘 하루 당시는 참여정부의 정책적 유연성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약간 현황한 뒤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본성이 발동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과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ILO 협약 국회 기준안을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국회에 보내면 뭐든 나올 것이라는 기대, 입법부를 정권의 커피 장기증으로 여기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기준을 추진하겠다는 협약은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제87조와 98호 강제노동 문제를 담은 제29조 등 3개 협약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강성노조를 키워줄 수 있고 또 전교조 합법화 플랜에 일조한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노사 갈등과 불균형 노사 관계 때문에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 유수 기업마저도 투자와 고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완책 만들기 없이 한마디로 일단 노조 표제에서만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강성 귀족 노조의 강제 발목잡기를 극복하기도 힘든 상황에 결국 노조의 균형성만을 강화시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노동계의 책임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노조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장에 대해서 수많은 기업과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회적 대타협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회에서 의견 수렴과 조정을 해야 됩니다. 선 기준 후 입법이 아니라 선 입법 후 기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한 뒤에 비로소 기준을 처리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시장주도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 친화적 정책 그리고 경제 친화적 기업 정책, 노동 환경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ILO 기준을 무조건 전편하려 하지 말고 국회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시 한번 결정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휴대폰 감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으로는 증언하러 다니고 안으로는 기만하고 탄압하는 문재인 정권, 한마디로 억양부강의 정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만나달라, 북한에게도 만나달라,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한번만 와달라. 정말 9월 정상회담에 이어서 9월 강한 아니었나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 당일 일정에 어떻게든 끼워넣기를 하다가 이 여러 가지 이 한미 동맹의 문제를 이제 한미 동맹이 파탄난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든지 한번 악수한 장 사진 보여주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한미 정상 간에 어떠한 내용이 오고 가느냐, 저는 국민의 알 권리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밝혀낸 내용들 보면 결국 그리고 풍부된 내용들을 보면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 제보 성격이 강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말씀한 걸 기억하실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과 다르다, 무책임하다,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국민 기망이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서 새 나갔는지
출발에 나옵니다. 책임은 공무원에 뒤집어 씌우고 국민을 속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습니다. 행정감찰, 이미 제출을 가장한 사실상 공무원의 탄압도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이자 인권 유린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휴대폰을 개인 블랙박스다 이렇게 간주해서 휴대폰 조사 절차의 엄격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휴대폰 조사 과정에서 빚어낼 수 있는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 우리가 또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실 텐데요. 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이미 제출은 의미 없는 형식 절차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강요된 동의에 의한 강제 제출일 뿐입니다. 헌법에 명시한 영장주의를 무력화하는 불법 감찰이자 직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건 말고 지난번에 보면은 이 휴대폰 감찰 사찰을 한 결과를 갖고 일부 외교관을 사생활 문제로 징계하고 처벌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복수종과 원칙에 완전히 위배되는 탄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오늘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개정이라든지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실 겁니다. 최근에 나타난 지금 외교 한미 정상회담 통화 관련돼서는 한마디로 구걸 외교 국민 기만의 이런 민낯이 들키자 이제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씌워가는 모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 반복되는 공무원의 휴대폰 사찰 그로 인해서 사실상 공무원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사실상 공무원을 억압하는 이러한 이 정권의 실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버닝썬 사건하고 손석희 수사 사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는 의혹을 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그 결과에 공감해야지 바로 법질서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의 최근 여러 수사를 보면 정권하고 친한 경우에는 면죄부를 주고 정권하고 좀 안 친한 경우에는 의혹을 확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버닝썬 사건하고 손석희 JTBC 대표 경찰 수사 결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버닝썬 사건을 보면 내용을 보면 결국 경찰총장으로 지목되는 윤충경이 등장해서 이 모든 사건이 그냥 수사가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닌가 맥없이 멈추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6년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었고 2017년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윤충경이 이러한 맥없는 수사를 가져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윤총경의 등장으로 인해서 버닝썬이 아니라 버닝룬이 될까봐 결국 이 수사가 멈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거에 관련해서는 김태우 전 수사관이 한 말이 기억납니다. 윤총경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정권 내부의 실상을 잘 아는 공익제보자인 김태우 전 수사관 말이 맞았던 것으로 봅니다. 손석희 대표 경찰 수사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 지금 뭐 결론이 지금 검찰에 통치하고 경찰에서만 결론이 나 있는데 지금 법대 용역 계약을 제한한 혐의에 대해서 지금 개인에 대해서 무혐의 있습니다.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결국 이 정권과 가까운 언론에 대해서는 다시 수사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게 촉구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이 잠시 권력의 힘으로 멈출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히 그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지난 1월 7일 저희들은 청와대 특검반이 외교부 공무원 10여 명의 핸드폰 끌기에 대해서 집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 대상은 임종석 전 실장, 조민정 수석, 박영철 비서관, 강경화 장관 등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검찰에서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또다시 최근에 외교부 공무원들을 휴대폰 들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국 민정수석 말대로 검찰이 통제가 되기 때문에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은 이제 급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외교부 공무원들에 대한 휴대폰 들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 후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우윤건 전 러시아 대사 첩보 관련 동향 보고와 관련해서 조국 민정수석은 동향 보고서 보고한 후에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5일 수원지검에서 김태우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로 기소하는 공소장에 보면 우윤근 금품 수수 관련 동향 첩보 보고서가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보고되고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또 보고되고 반부패 비서관은 조국 민정수석에 보고하였고 조국 민정수석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였다라고 공소장에 적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확인이 됩니다. 또 임종석 전 실장은 내부의 인사검증 절차가 완료된 뒤에 그 첩보가 접수된 것으로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공소장에 보면 임종석 전 실장도 거짓말을 한 것이 됩니다. 저희들이 고발한 이 직무유기 사건에 있어서 핵심은 권력의 핵심입니다. 임종석 실장과 조국민정 수석의 직무유기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자신들이 스스로가 조국과 임종석을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의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은 수원지검에서 기소가 되었죠. 그런데 감찰 자료이므로 직무상 비밀이다 라는 이유로 김태우 전 수사관은 기소가 됐습니다. KTNG 관련 동향 보고서 등이죠. 이 사안과 관련해서 똑같이 연루가 되었던 신재민 전 상관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합니다. 불기소 처분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KTNG 관련 동향보고는 이러한 내용들은 국가기능에 대한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서 불기소가 했습니다. 신재민 상관에 대한 불기소는 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기능에 대한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국가기능에 대한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검찰의 이러한 상반된 모순된 결정들에 대해서 항고든 구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특감반의 휴대폰 조사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전한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한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휴대폰이라는 자료는 아주 특수성이 있습니다. 휴대폰에는 감찰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와 통화나 문자로 대화한 상대방에 대한 정보, 이메일, 포털 검색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게 감찰이나 수사의 자료로 활용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온전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청와대의 휴대폰 이미 제출이 합법이라면 이제는 감사원뿐만 아니라 감찰권을 가진 모든 기관이 공무원 개인 소유의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컴퓨터, 금융자료까지 무제한으로 임의 제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에도 휴대폰을 압수수색할 때에는 특정 범위를 분명히 지정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번에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영장주의 원칙을 장탈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빅브러더화하고 있는 청와대의 권력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데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화웨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사용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몇 달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입장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화웨이는 보안상의 우려를 완전히 씻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화웨이 사용을 제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적어도 정부나 공공기관이 구축하는 통신망의 구축에 있어서는 화웨이 제품 사용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우리가 민간 사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공공의 성격을 띠는 통신망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도록 정부가 입장과 기준을 정해야 되고 이런 것은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위헌적인 그 행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전에 모 방송에 출연해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이인걸 특감반장이 대통령의 방중한 부분 한미 군사훈련 연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유출된다. 그래서 이 유출에 대한 감찰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외교부 공무원 인사를 나눠줬다. 이 자리에서 이인걸 특감반장은 지금부터 조를 나눠서 외교부에 가서 휴대폰을 빼앗아봐라. 발언 김태우는 조모 국장을 포함해서 네 사람 휴대폰을 뺏어와라. 그리고 다른 팀장은 어떤 국장들 휴대폰을 가져와라는 식이었다. 그런 식으로 회의를 해서 당시 특감반장을 포함해서 대부분 직원이 광화문에 있는 외교부 청사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한꺼번에 우 들어가서 휴대폰을 압수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 12월 31일 제가 조국 수석에 대해서 2017년 12일 외교부 공무원의 그 자료 유출 부분에 대해서 휴대폰을 몇 대 뺏었습니까? 했더니 개수는 제가 정확하지 못합니다. 이미 압수수색한 것이죠 하니까 압수수색이 아니라 이미 제출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2018년 5월 기획재정부 KPMG 사장 선임 관련해서 문건이 유출돼서 또 휴대폰 이미 제출받았죠 했더니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몇 대 받았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또 작년 11월 보건복지부 사건 때 휴대폰 또 뺏었죠 했더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개수는 모르는데 이미 제출받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휴대폰을 뺏어서 내용을 보는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방 다른 어머님들 말씀처럼 헌법의 기본 정신에 부과되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조국 그 수석께서 교수 논문으로 있을 때 이 압수수색 이 합법성 기준으로 예, 논문을 작성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범위를 정해야 된다. 그 범위를 넘는 그런 조사는 불법이다.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관적인 행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이번에 행정조사 기본법, 그 다음에 특별감찰관법, 공소법 개정안, 공소법 이 세 법에 대한 그 개정안을 만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이 수사나 조사에서 이미 제출받는 것을 전혀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나 여러 가지 뭐 물건 등을 이미 제출받을 수 있지만 특히 휴대폰의 경우에는 이무 제출을 받을 때 반드시 서면으로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야 되고 반드시 그 조사 범위를 정해야 된다. 조사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그 조사 범위를 넘는 부분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조사 시에 휴대폰 내용을 조사할 때 반드시 당사자나 병원이 참여해야 된다. 이런 법안을 발의해서 다시는 그 인권침해 행위가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 정부는 외교적 비밀이라는 이유로 은폐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힘없는 외교부 공무원만을 이렇게 닥달하는 것 같습니다. 사고는 청와대가 치고 또 책임은 외교부 공무원에게 묻는 이런 행태가 계속 되고 있고 이 정부 들어서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부 공무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 정권에서도 외교 정보가 유출되면 민정수석실에서 주요 간부들을 상대로 휴대폰 제출을 요구했고 했다. 그렇지만 두세 시간이면 다 돌려줬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서 완전히 달라졌고 휴대폰은 압수 후에 짧게는 2, 3일, 길게는 4, 5일씩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다. 휴대폰 압수는 다른 부처에 비해서 외교부가 심하고 몇 년치 개인정보를 가져갔는지 알 수도 없다. 그래서 이제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서 상관의 지시도 다 녹음해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한다. 심지어는 어떤 명령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지시는 청와대 지시 맞죠? 하면서 알리바이를 만드는 그런 풍토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다 이 정부가, 이 정권이 만들어낸 일입니다. 조국 수석 과거 발언 굳이 하도 말이 달라서 되새길 필요가 없겠지만 저도 한번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상이 공직자나 공무 관련자 하더라도 사용되는 감찰 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다. 이렇게 했어요. 또 MB 정부는 사찰 대상과 수단 방법을 보면 야만적이고 반응증이 심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욕하면서 배운다더니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 같고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동의서는 감찰 과정에서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 휴대전화 이무 제출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비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실상 거부가 불가능한 심정입니다. 김태우 수사관도 이렇게 말했죠. 인사권 가진 곳에서 온다고 하면 거부를 못했다. 그래서 사실상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청와대에서 공무원 핸드폰을 압수해서 포렌식 한 게 왜 그 법에 저촉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외교부 미중일 나이 10여 명 한미군사훈련 연기 유출 관련해서 포렌식 했습니다. 여기서 그 외교관 두 명이 여직원과의 사생활 문제가 연루돼서 인사조치 됐습니다. 이게 개인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개인 사생활이 이렇게 노출돼서 인사조치되는 게 이게 적법한 나라겠습니까? 두 번째 과기부 6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핸드폰 포렌식했습니다. 이건 고위공무원이 아닙니다. 6급 공무원은 규정을 벗어난 불법 감찰에 해당합니다.
교육부 4급 서기관에 대해서도 이인걸 특감반장이 교육부에 포렌식 결과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역시 별건 감찰이었습니다. 수원대 사학 비리와 관련된 데서 핸드폰을 제공받아서 포렌식 했는데 실제로 교육부에 통보한 내용은 다른 비리를 통보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대전지검에서 조사받고 무혐의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 직원 KTNG 사장 교체 유출 관련해서 포렌식 했습니다만 이 역시 불법적인 겁니다. 백인 간부 3명이 세월호 포상 관련해서 핸드폰을 포렌식 당했다고 합니다. 부처 민정비서관실은 세월호 사고 관련 부처 상호 문제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백원호 민정비서관실에서 부적절하게 포렌식을 강제적으로 했습니다. 복지부 국과장에 대해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난번 운영일 때 본인이 지시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과장은 특감만의 감찰 대상이 아닌데도 감찰을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 경호 업무와 관계없는 갑질업체 의혹과 관련해서 상대가 색출 작업을 진행한 것, 이것도 전부 불법 핸드폰 압수수색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임의로 자행되는 세상이 적법한 세상이겠습니까? 이 불법 감찰이고 하면 안 되는 일이고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자님들 핸드폰 청와대에서 갑자기 가져가서 과거 옛날 일 끄집어내서 회사에다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좀 이번에 저희들이 수사 의뢰 내지 고발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단죄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휴대폰도 모바일 기기에 대한 수사 및 행정조사를 감찰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되돌아보자면 영장주의 예외가 너무 쉽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수사의 경우에는 특정 장소에 위치되는 정보 저장 장치와 달리 휴대폰은 사람의 몸에 지니고 있다는 특성 때문에 형사법 218조 이미 제출물의 압수 또는 형사법 216조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등 영장주의의 예외가 너무 쉽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애초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및 다수사에 따라 휴대폰 포렌식 조사가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사법부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감찰 대상 공무원들의 휴대폰에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불법적으로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민정수석 등은 감찰 대상 공무원이 휴대폰 제출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미 제출물에 해당하고 문제가 없다고 항변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국 수석은 다음과 같이 발언을 했습니다. 저희가 감찰 과정에서 포렌식을 할 때 감찰 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그 다음에 정보 저장 매체 이미 제출 동의서를 다 자필로 적게 하고 모든 상세한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이 자체는 그 대상자들에게 물어보시면 다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저희 모두 기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발언을 합니다. 나아가 조국 수석은 영장주의를 잠탈하는 별건 조사까지 합리화했습니다. 역시 같은 날 있었던 운영위원회 전체에서의 발언 내용입니다. 별건 감찰한 것이 아닙니다. 유목은 지금 조목은 또는 허목은 간에 원래 비위체포가 문제된 사안으로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생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으로 세 사람 모두에 대해서 징계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지만 아시다시피 고위공무원 같은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서 품위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안 이상 외교부 또는 금융위 등에 알려드려야 되는 거지요. 알려드려서 징계가 없이 각종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라고 발언을 합니다. 그러나 조국 수석은 2003년 논문에서 별건 압수수색도 영장의 특정성 요건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영장주의를 잠탈하는 위법이다 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 30일에는 본인의 트위터에서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 사찰의 차이를 설명을 하면서 감찰 방법이
불법이면 불법 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조국 수석의 트위터 내용입니다.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 사찰의 차이가 뭐냐고? 첫째,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다. 대표적인 것이 김종익 KB 한마음 대표, 박용현 한겨레 21 편집장에 대한 사찰. 둘째, 대상이 공직자나 공무 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감찰 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다. 예컨대 영장 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 계좌 뒤지기 등등. 실제 미국에서는 한 개인의 블랙박스라는 특성에 착안하여 휴대폰에 대한 절차적 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다양한 개인정보가 무수히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폰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에 대한 귀관의 검색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위험이 상당합니다. 릴리 대 캘리포니아 사건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의 결정으로 체포에 수반한 영장 없는 수색으로 압수된 피체포자의 휴대폰 속 디지털 정보를 경찰이 마음대로 수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체포에 수반한 영장 없는 수색으로 압수한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의 수색을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경찰이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조국 수석의 유와 같은 내용과 같이 그리고 미국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중립적인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없이 비감찰 공무원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 자행은 불법 감찰 방법에 해당하고 헌법에 명시한 영장주의 대원칙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압수수색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요하지 않는 행정기관의 사업장 출입권, 계좌 추적권 등은 사실상 영장주의를 행해하실 수 있는 뒷문, 백도어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마침 우리 최규열 의원님께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개정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휴대폰 사찰을 통한 공포 정치와 영혼 탈곡 행위를 반드시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선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원선 사건은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거기서 소위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국은 총경이 버닝썬의 뒷배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의 성범죄 그리고 마약 사건으로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린 사이에 경찰은 국민의 상식에도 맞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수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버닝썬의 뒷배인 윤국은 총경에 대해서 270여만 원의 선물, 접대를 받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대가성이 없고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뇌물이나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점, 그리고 단속 정보를 전해준 것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으로 우유를 했습니다. 근데 단돈 만 원을 받더라도 대가성이 있다면 그것은 뇌물입니다. 단속 정보를 전해준 것과 선물이나 향응을 받은 게 어떻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별개 행위라는 것입니까? 이 사건 초기에 윤국은 총경이 버닝썬의 뒷배로 지목됐을 때 김태우 전 수사관과 나눈 대화가 기억납니다. 윤 총경은 백원우 비서관의 최측근이고 이 정권의 불편한 진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권에서는 절대로 윤국은 총경을 사법 처리 못할 것이다 라고 김태우 전 수사관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역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정권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모두 정권의 입맛대로 정권이 원하는 대로 조작된 수사 결과 자판기가 되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권의 요구사항대로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원이나 사법부에도 코드 인사를 통해서 정권의 입맛대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치를 빈껍데기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을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버닝썬 사건에 대한 진실 추구는 검찰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를 또 내놓을 경우 정권의 요구대로 입맛에 맞는 조작된 수사 결과 자판기로 전락할 경우에는 이 버닝썬 사건은 특검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사실 회의 등 우리가 휴대폰이 감찰과 관련된 회의를 이제 하려고 소집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한미정상 회담 관련된 것이 어제 기사도 나왔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버닝썬 문제도 더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미정상회담과 한미정상이 통화를 했다. 국민들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알고 싶고 그것은 국민들이 당연한 알 권리입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그동안 대응해 온 것을 보면 이걸 국가 기밀이다 하면서 사실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미정상 간의 통화는 청와대가 각색하고 편집된 것만을 알라는 이야기인지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힘에서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도대체 한미 정상 간에 어떤 내용이 통화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 한미 동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흘러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 굉장히 최대한 정보 수집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사실은 볼턴 보좌관이 방한한다고 하는 것이 4월 말부터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저희 의원실에서 볼턴 보좌관 측하고 교환했던 이메일을 제가 강의성 위원장에 보여드렸어요. 그 이메일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미 그 부분은 캔슬드 됐다라고 이렇게 메일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요 메일은 고민정 대변인이 그 발표하기 전에 답변하기 전에 강효상 의원이 말하고 국민정 대변인이 답변하기 전에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볼턴 보좌관 방안이 취소된 것은 왜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정보를 다시 수집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제가 강효상 의원한테 이 부분도 보여줬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캔슬드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 캔슬드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청와대의 해명과는 정확하게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 고민정 대변인은 마치 이 어떤 뭐라고 했죠? 그때 훈련이 있어서 오지 않는 것으로 했다는데 이 뉘앙스는 분명히 방한하기로 했는데 우리 정부가 이걸 취소시킨 것 같은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부의 외교부에 대한 청와대 감찰에 관한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어제 나 대표께서 말씀하셨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론을 통해서 하노이 회담에서 5개 핵시설을 폐쇄하라고 했는데 김정은이 1개 내지 2개만 응하겠다. 그래서 결렬이 됐다.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어제 나 대표께서 이 5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알고 있는지 또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밝혀라 국민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이게 5개인지 3개인지 몇 개인지 지금까지 전혀 국민들에게 알리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저 워싱턴 소식통으로부터 파악한 바로는 이 5개는 영변에 2개가 있습니다. 영변에 이 북핵 협상을 깊숙이 내용을 알고 있는 소식통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영변에 2개가 있습니다. 플루토늄이 있고 우라늄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정은이 한두 개라는 것은 아마 영변에 있는 2개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 같고요. 강선이 있습니다. 강선. 지금 한 언론에서 그때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그 워싱턴 소식통으로부터 확인하기로는 평양 서쪽에 약 16km 있는 강선이 핵시설이다. 그리고 이 나머지 두 개는 제가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와대가 이 외교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벌였는데요. 이 본 의원이 밝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제보자를 찾아내겠다며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또 뒤졌습니다. 어제 일부 언론에서 유출자의 신원을 파악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상반기에 두 번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미 지난 3월에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공개한 것인데 이것도 처음 우리 정부는 모르는 기색이었습니다. 이 일왕의 즉위식 이후에 축하 행사, 그다음에 G20 오사카에 두 번 오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우리 한국에서는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결국 실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일본에 두 번 오는데 최대 우방국 중에 하나인 또 이 북핵 위기 가운데서 한국에 들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한미동맹 또 우리나라 정부의 외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부가 알아야 되고 이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을 소상히 알고 대처를 해야 되고 그때 이낙연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반기 방한 계획이 있냐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촉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외교력을 동원해서 일본까지 온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방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외교 노력을 다해달라는 것이 저의 대정부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이렇듯 이런 북핵 위기 가운데 미국 대통령의 방한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이고 야당 의원의 모든 정보를 숨기고 있는 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야당 의원의 의정활동의 주요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지금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에는 우리 나경원 대표, 외교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백승주 의원이나 많은 이 외교안보통들이 있습니다. 이로부터 저희 당은 많은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워싱턴 특파원 시절부터 한국과 미국에 많은 소식통과 교류를 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취재원을 밝힐 수 없듯이 그 제보자가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제가 그 제보자의 신원을 결코 밝힐 수 없음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밝힌 내용을 가지고 담당 외교공무원의 핸드폰을 압수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이 소위 촛불정부 21세기 민주정부 대명천지에 가당키나 하는 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불법성은 여러 법률 전문 의원님들이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본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인 대변인을 통해서 본 의원을 무책임한 거짓말장애로 몰았습니다. 사실 무근이라며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야당 의원을 사실상 겁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근이라 발표해놓고 지금 기밀 누설 운운하고 있으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명백히 청와대가 국민들을 속이려고 거짓 브리핑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국민들에게 그리고 본 의원에게 분명히 청와대는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공무원 감찰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공직 사회에 대해서 겁박을 하고 공무원과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이런 또 정부의 무능 외교를 비판해온 본 의원에 대한 보복에 불과합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9년 7월에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관세청 직원 3명이 내부정보 유출 혐의로 처벌된 사례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 현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자괴감마저 드는 게 우리의 현실이란다. 앞으로 정권이 하는 일이라면 입을 다물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심정이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중앙지검장 때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으로 기억되는데 저희들이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수사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 내용이 특정 언론에 정말 그대로 계속 유출이 되어서 그때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전체적으로 큰 소동이 일었습니다. 어떻게 조사 내용이 수사 내용이 이렇게까지 나갈 수가 있느냐? 그것도 특별수사팀에서 수사하던 것이었고 15층 고금의 특별한 방을 마련한 그런 보안 시설을 갖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사들과 수사관들을 전부 휴대폰을 조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그 조사를 안 했습니다. 휴대폰 조사를 안 했고 그때 제가 이 포상금과 사실은 이 특별 승진 이런 제가 조건을 좀 내걸어서 이 사건을 이 유출을 하는 행위를 밝히는 사람한테는 이 포상을 하겠다. 그런데 그 범인이 잡혔는데요. 알고 보니까 밤늦게 새벽 1시 2시 또 주말에 특정 기자가 문을 따고 들어가서 조서를 훔쳐 놓아서 그를 유포를 그 내용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기자를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긴급 체포를 하고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휴대폰과 이 노트북에 그 절도 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까? 그 휴대폰과 노트북을 조사하면 엄청난 내용이 나왔을 것입니다.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이 휴대폰과 노트북에 사실 엄청난 내용들이 있다. 그러나 절도 행위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 끝에 그 노트북과 휴대폰을 돌려줬습니다. 압수수색에서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개인의 양심의 자유라든지 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기자 여러분들 계시지만 회사에서 회사 정보가 유출되는데 휴대폰 내놔라. 그래서 이메일 같은 거 다 검색해서 사생활로 처벌하면 여러분 수긍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인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 국가적으로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기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네, 비공개로 전화하겠습니다.